콜라겐 야무지게 챙겨 먹으려면 음식간의 궁합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몸에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효소도 있고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도 있는데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잖아요. 그러면 콜라겐은 분해하는 쪽으로 신호를 받아요. 근데 비타민C가 뭐죠? 항산화제잖아요.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없애냐면 마치 그 임진왜란 때 왜군을 끌어안고 이 강으로 뛰어든 농개처럼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끌어안고 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우리 몸의 효소들은 콜라겐을 합성하는 쪽으로 더 많이 작용을 하겠죠? 제가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는 좋은 비타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자, 네모는 다 아시죠? 비타민C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근데 이 비타민C는 다 좋은데 수용성이라서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E, 자, 이 케일 이파리가 두툼하죠? 케일에는 비타민 E가 많은데 비타민 E는 지용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세포막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E는 세포막에 있는 활성산소를 잘 없애줍니다. 그거 외에 셀레늄도 항산화 작용이 아주 풍부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또 아연이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여 뼈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로 인해 몸이 산화되는 것을 항산화 비타민들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때 사실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행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행주로 식탁을 닦았어요. 그러면은 이 식탁에 있던 이물질이 행주에 묻었죠. 그러니까 행주는 산화가 된 거예요. 그러고 식탁은 환원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행주 한번 쓰고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행주를 다시 깨끗하게 바꾸면 또 쓸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비타민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비타민 E가 없어요. 그럼 비타민 E가 더러워지죠. 그러면 이번에는 비타민 E를 비타민 C가 깨끗하게 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비타민 C가 오염이 되면은 이거를 다시 셀레늄이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들은 서로서로를 깨끗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순환시키는 관계를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산화 비타민들은 상호 협조적인 역할로서 체내의 항산화 기능을 업시켜준답니다.